야, 백이야. 너 이럴 수 있어?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? 미안해. 미안하고 또? 어떻게 우리 엄마랑 내 뒤통수를 쳐? 니네 오빠가 도와달랬어. 오빠 핑계대지 말고! 다 들었어. 사람처럼 무서운 거 없다더니. 우리 15년 넘은 인연이야.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 동안 한결같았어. 비밀 같은 거 만든 적도 없고 엄마한테 못하는 얘기 너한텐 했고. 나도 마찬가지야. 근데 어떻게 이래? 우리 새언니 가엽잖아. 니네 새언니만 가엽고 우리 엄마는 안 가요?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인데. 아빠 돌아가시고 오빠 하나 보고 살았어. 우리 엄마 오빠가 전부였는데 난 곁다리고. 가진 정성으로 성공시켰고 이제 며느리만 잘 보면 숙제 끝이다. 잔뜩 기대 부풀어 있었어. 우리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. 어떻겠나. 결혼은 마주마주 하는 게 순리야. 과부 호랍이 처녀 총각. 남자들이 한번 꽂히면 대책 없어. 잠적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. 못 찾아. 찾으려면 주소 이전 안 하면 못 찾지. 우리 엄마는 지금 너 철석같이 기대하고 있는데 설득시킬 줄. 오히려 부추겨? 마음 독하게 먹으라고? 오빠한테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고? 너 양심 있니? 백야, 너 이거밖에 안 돼? 고작 이 정도였어? 너가 나를 봐. 새언니가 오빠 작정하고 흘린 것도 아니고 선중 오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바라게 되지. 우리 엄마는 어떡하냐고! 너나 엄마가 오빠 인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. 너 네 인생 있듯이 오빠 인생 있어. 오빠 얘기 들어봐. 고민할 만큼 하고 내린 결정이래. 그래서 어떻게든 거들고 부추기겠다? 그냥 우린 빠지면 안 돼? 못 빠져. 하나뿐인 오빠야. 우리 사이 이렇게 끝인가? 머리 검은 짐승 거둘 필요도 없다더니 어떻게 옛날 말 하나도 안 틀려? 오갈 데 없다고 해서 엄마 설득해 화실 들어오게 해. 준서 데려와. 그 대가가 이거야.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 끝까지 못하게 할 거니까 김치국 마시지 마. 효경 언니,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절대 안 해. 그렇게 얼굴 안 두꺼워 너처럼. 세상 달라졌어. 요즘 미혼 남자랑 돌싱이랑 결혼하는 거. 설득시킬 생각 마. 너 양심 없어. 은혜를 왼수로 갚아도 유분수지. 정말 너한테 실망이야. 어쩌면 지금 든 생각인데 너 작정하고 새언니 우리 화실 밀어넣었어. 아님 아니라고 얘기해봐. 오늘부터 내 친구 아니야. 미안해. 무슨 잘못이야? 네 오빠가 일 벌린 걸 야야한테 화풀이했어? 나 가야 돼. 어. 저기 야야 올케한테 얘기 안 했대? 나중에 내일 통화해.